산티아고 중년의 삶을 살고 있는 우유왕 모임, 부부 모임이죠. 오래간만에 1박 2일로 강원도에 다녀왔습니다. 목적지를 계획을 했는데요. 첫 번째 목적지가 수타사입니다. 두 번째가 곰베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탐방로를 다녀오는 걸로 해서 계획을 갖고 여정을 즐기게 되는데요. 첫째 날은 그 수타사를 가게 됩니다. 수타사는 오래된 절이죠. 신라시대에 세워진 절이라고 그러는데요. 그 주변에 생태공원과 함께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습니다. 산속길이라고 하는 길을 만들어 놓고요. 또 계곡을 통해서 걷는 길은 도시에서 탈출해가지고 자연의 세계에 푹 빠졌을 때 느껴오는 기분과 그 감정은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탈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수타사의 산속길을 걷고 있는데요. 나태 주신 말씀을 좀 전에 해주셨는데 가만히 보면은 예쁘고 자세히 보니까 사랑스럽다. 창조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금번 우리가 1박 2일 동안 여정을 보내게 될 텐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번에 여정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많이 느끼며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이 자연을 보고 시인 나태주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시로서 표현했지만 우리는 온몸으로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우유왕 모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. 우유왕 파이팅! 예! 홍천군에서 이랬던 그 야심작으로 여기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본질 응?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국기맹선 하시면서 한번 들으세요. 꼭 건강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시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간다고 하면은 많은 생각을 통한 우리 삶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스님의 말씀처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수타사 여정을 함께 했고요. 또 다음 편에서는 곰베령 정상까지 가는 그러한 여정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